영국의 미래학자인 아서 클라크는 말합니다. 충분히 발달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이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들을 떠올리셨나요? 실제로 과학동화와 한국물리학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100년을 맞이하여 일반인 1535명과 물리학자 813명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1위이며 양자역학은 3위에 불과했지만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으로 손꼽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레이저부터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들, 그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까지 모두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양자역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이 입자들을 정밀하게 관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입자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입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위치 또는 자신들의 속도 중 하나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무엇보다 이 입자들의 정보는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입자는 지금 중심에서 1만큼 떨어진 곳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는 지금 중심에서 1만큼 떨어진 곳에 존재할 확률이 70%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 원리였죠.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을 두고 유명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사위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이 탐탁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의 이론들이 양자역학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번개와 같은 플라즈마 총 4개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인도의 사티엔드라 보스와 아인슈타인이 1920년대에 발견한 제5의 상태, 보스 아인슈타인 상태입니다. 보스가 만들어낸 연구를 아인슈타인이 일반화하여 예측하였고 70년 뒤 3명의 학자들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형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플라즈마가 온도를 엄청나게 높임으로써 양자나와 전자들을 분리시킨 것이라면 보스 아인슈타인 상태는 가스의 온도를 극도로 낮게 내림으로써 원자들의 운동량을 잃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원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구별 불가능하며 하나의 거대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즉 원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거대한 상태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극도로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스 아인슈타인을 형성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온도를 내리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거대한 물체들은 괜찮지만 입자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은 아주 약한 힘인 중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형성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중력이 없는 데서는 형성이 쉬울까? 칼텍의 데이빗과 톰슨 연구원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루비듐 가스를 이용하여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사실은 2020년 6월 11일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되었고 표지 논문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역사상 최초로 지구 밖에서 형성된 제5의 상태입니다. 온도는 무려 130나노켈빈, 약 -273.1499도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으로 인해 자기장 트랩들이 원자들을 제대로 가두지 못했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이 매우 미세했고 원자들을 훨씬 더 쉽게 가둘 수 있었으며 트랩을 제거해도 그 상태가 무려 1초나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의 유지시간보다 약 1000배나 긴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인류 과학의 발전이 우주에서 더 넓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에 올라타고 행성 간의 여행을 꿈꿨던 16살 소년 아인슈타인의 꿈이 SF 소설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는 200만 년 전 이 지구에 발을 내딛었고 1만 년 전 문명이 형성되었으며 불과 200년 전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발전해왔습니다. 500년 전 신대륙의 발견은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주로 나가는 것은 신대륙의 발견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웠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 우주에서는 쉬운 것처럼 우주는 인류 과학의 저편을 넓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스티븐 호킹은 답합니다. 우주가 거기에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다.